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 영어로 그냥 데디, 데디. 영어로 데디. 한국말로 아빠. 아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싫어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 이유 중에서 또큰 이유가 하나님을 가지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지. 전능하신 뭐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그렇게 수가네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친근감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그러니까 그 싫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저한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삼키도 하면 아버지 그 소리를 제일 많이 해. 수십 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말안 해도 그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아버지. 13절 봐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몸이 약했거든요. 바울의 몸이 약한 것은 일단 눈이 안 좋다 그래, 눈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대피를 많이 써줬고요. 그 다음에 간질이 있었다 그래, 간질. 그래서 몸에 가시가 뭔가 하면 그 신학자들이 간질로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설교하다 간질하고 막 땡글땡글 굴러봐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약할 때내 은혜가 조카도다. 하나님 은혜가 네한테 임하는 것이 네 약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머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뭐 바울이 원하는 거죠. 육체의 약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14절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내가 업신여기고자 여기 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존중했는지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존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라면 15절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되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야, 눈까지 빼줄 수 있는 그런 존중함이 있었대. 여러분 중에 저한테 눈 빼주고 싶은 사람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이런 존중과 이런 그 대접을 해준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런 적 내가 너한테 참된 말을 함부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바른 소리 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니까 너희들 나를 원수같이 여기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진리를 선포하니까요, 원수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참담한 말을 함부로 원수가 내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그렇게 계속하면 괜찮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을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좀 아닌 것 같아 너희들 속에. 예수 형상으로 좀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한테 원하는 그 회상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끝나고 놔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집중으로 우리 그 영국 성도 한 3년 이제 넘었죠. 그 삼이라는 자매가 유명해 이 동네. 그 자매가 술안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 여권도 생겼죠. 은행 구좌도 생겼죠. 지금 뭐다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좋아지니까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이게요. 참 그러니까 너무 육적으로 좋아지면은요. 믿음생활을 안 하게 돼. 그리고 자기 주일날 봉사로 어떤 뭐 차리티에서 일한대. 그러지 말고 예배에 나와라.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가 이겁니다. 남일이 아니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업장에 사업을 열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막 주님 이 사업장을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히 축복이 임한 거예요. 너무 축복이 임하니까 일단 사업을 하는 사람 축복은 뭐예요?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축복이지 않겠어요? 너무 많이 불리니까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네.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건 안 되지. 반대로 감사해야지. 1년 만에 너무너무 막 돼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신방을 가, 그 집에. 사업장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을 취소해달라고 왔다 그래.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무릎을 탁 꿇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 나올게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요. 처음에 예수 믿고 그러면 할렐루야 막 좋아요. 기뻐고. 나중에 보니까 안 보여. 뭐합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고쳐지니까 정상적으로 되니까 이제 또 다시 죄 짓고 있네. 그 성한 몸으로. 그게 남일. 이 사람들 갈라디아 성도들 그러는 거예요.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한대. 내가 너희를 계속 섬길게. 다시 섬겨줄게. 수고해줄게.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라도 너희 함께해서 내 음성을 변하게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너희들. 그 소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이 어제 믿음보다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믿음이 오늘 믿음보다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평양신학교 세울 거거든요. 나중에 오늘 아침에 뭐 이 연평도에다 200불을 쌌더라고 북한에서. 연평도 대시민 죽은 사람 먹고 그러는데 그 북한 애들이 또 이상이 나오네. 그러니까 하여튼 통일되면 그 우리 성교사님도 평양신학교 세우면 그 준비하세요. 강의하고 이렇게 북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오래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꾼지 아세요? 북한 내가 북한 가보니까 금강산에 한번 갔어. 금강 그때요 좀 박왕자 씨 죽기 전에 북한에 남한 사람이 세운 기가 세 개가 있었어요. 개성공단에 두 개, 그 다음에 금강산에 하나. 근데 금강산에 거기서 분기별 한다고 내가 이제 강사로 갔어요. 아홉 명 데리고 갔거든요. 콘테이너를 두 개를 막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50명이 예배를 드려요. 목사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 조선족들이 일하고 북한 사람 예배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이제 부흥집회를 하러 간 거예요. 북한에. 예. 근데 꿈을 이제 그때는 이거 현실이었고 이제 하여튼 나중에 이제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사건이 난 후로. 근데 꿈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꿈에 북한 시골 들어가는데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최권능 목사님 있죠. 막 그때는요. 막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모르면 지옥이야. 그러면 아멘아멘 코그러졌는데 요즘 지옥이야 그러면 되게 들어요. 내가 지옥 가 그러면서 싸움박질해요. 그럼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악해졌고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꿈에 그 등에다가 이게 북을 해가지고 탁 치면 북쪽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걸 외치더라니까요. 제가 북한 땅에서. 근데 예수 믿으면 그때 이제 영국에서 전도하는 것이 시골 가는 이제 집을 하는 거예요. 북한 시골에 있는 집들에서 다 나오 사람 동네 사람들 집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동네에서 나온 사람들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아요? 꿈이니까 이제 좀 뭐 영화 같은 장면이겠지. 100%입니다. 내 평생이 처음인 거예요. 꿈속에서 북한 사람 100% 예수 믿으니까 꿈이라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 김일성 그 우상하는데 그 가르치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교화소라 그래, 뭐라 그래요? 북한에서 너무 오래 놔가지고 모르겠나. 그, 북한, 그 사상도 교육하고 그런 데를 뭐라 그래요? 교화소? 그게 3만 5천에 4만 개 있대요. 거기를 예배당으로 만들면 돼요. 십자가만 달면 돼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사진 빼고 십자가 딱 달고 거기를 예배당으로 만들면 돼요. 그렇게 쉽게 해요. 평양시학교를 또 세울 거예요. 이거 김정은이가 들으면 아주 싫어하겠는데 김정은이 예수 믿으라. 김정은이 예수 믿어야 돼. 어떤 분이 나한테 김정은이 사랑한다면서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나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김정일이 사랑하냐? 그 악한 사람을. 악한 사람, 악한 그 김정은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그것은 저주를 합니다. 그는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깜빡 죄는 싫어하다가 죄인까지 같이 미우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사람 미움은 살인, 살인. 김정은 미움은 살인 행위라니까요. 예? 푸틴 미우지 마세요. 푸틴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있죠?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킨 사람이고 험악한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회개했다니까요. 회개하고 총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돼, 사람을. 무슨 이야기하다 북한 갔나? 북한 하나님이 좀 세우기로 오는 것 같아. 북한에 계속 내가 북한 놓고 기도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23절 계집 중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집 종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계집 종 하갈.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죠? 사라. 약속의 자녀는 누구죠? 이삭. 이게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를 갖다가 연약한 그리지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라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슬림의 한 인구가 한 20억까지 잡잖아요, 많게. 이게 이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그래서 코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굴 바쳤다 그랬죠? 이스마엘을 바쳤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누굴 바쳤죠? 이삭. 코란에 누굴 바쳤다고요?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 사라 한 여자의 실수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브 있죠. 아담과 이브. 이브가 문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 여자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너희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오는 약속으로 말미암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28절 형제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육체에 따라 난 사람은 이삭, 성령으로 따는 사람이라든 아니, 육체를 따는 것은 이스마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삭. 근데 반대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은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은 것이 정상인처럼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무슬림들이 많이 갖고 놀아요. 대부분의 대도시 시장들이 다 무슬림들이 지금. 런던 시장 무슬림, 영국의 두 번째 큰 도시 버밍엄 시장 무슬림, 리즈 거기도 주장 다 무슬림들이에요. 다 무슬림들. 이게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당하는 시대가 남나라가 아니고 영국에도 일어나다니까 지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쫓게 되죠. 아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자녀가 이삭인데, 그러니까 그 종의 자녀냐 아니면 자유하는 그 주인의 자녀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일제 몇 년이죠? 일제 36년이 종의 멍에를 맨 거예요.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야, 이스만 이 사람 그말 듣고 끝까지 미군들이 그냥 반대했거든요. 일제 상륙작전 해가 평양 수복까지야. 평양까지 다 우리 남한 이겼다니까요. 근데 물론 중공군이 내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이 우리나라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응? 다시는 일제체 같은 거 타지 말고, 다시는 공산체 같은 거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채로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5절. 우리가 성령을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성령 받는 다섯 가지 기억나세요, 혹시? 아까 네, 네.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회개로 받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받고, 그 다음에? 귀한 숭배 듣고, 기도 받고. 아, 잘하시네. 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들, 무할례는 이방인들. 이거 다 이방인이고 뭐 유대인이고 다 상관없지만 너희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매일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 이거 데살로니가 1장 3절 암송을 해놓으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역사가 있어야 돼. 역사.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 예?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수고 없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천국나라 간 소망 있잖아요. 인내해야 돼. 인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소망이.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아, 사랑에는 수고. 예, 죄송합니다.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알죠? 13장 마지막.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 그래요.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 매일마다. 매일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이렇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 왜 믿음이 흔들거리나. 그리고 너희들 믿음 흔들게 하고 그런 애들은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함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으면 방종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너무 방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희한테 자유함이 있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래. 예?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쳐가지고요. 막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남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해되죠? 제가 갖고 있는 그 뭐 재력이나 유명세나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좌지우지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있는 능력과 모든 걸 사랑으로 서로 종들이 되래. 그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짓지 말고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사라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느니라. 예. 십계명 있죠, 십계명. 십계명에서 여섯 개 계명이 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 내 사이 관계.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줄였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두 가지 줄인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갖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 보면은 다 나눠줬어요. 그걸 613가지로 나눠요. 십계명을
613가지로. 근데 예수님은 줄여가지고 두 가지로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명이 더 무서워요? 모세의 계명, 십계명이 더 무서워요? 칠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칠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잘못 죄짐 그것도 간음이래. 그러니까 누가 더 무서워요? 모세의 간음죄는 실제 일어난 것이 간음죄인데 예수님의 간음죄는 눈으로 이렇게 죄 짓는 거 있죠.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는데 어떤 곳 살인이라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사진은 마음을 미워보면 살인이 돼. 미워한 적이 있는 사람 있으세요? 다들 살인만 했어요, 옛날에. 옛날에 내는 뭐 100명, 1000명 이상 죽였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십시다. 15절 서로 많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너무 물고 뜯지 말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내가 성령을 쫓은가 육체의 욕심을 쫓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예배 설교했거든요. 내 속에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늘 부딪혀.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육체의 성향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 심플 내초고요. 다른 말로는 다른 것은 이제 desire of the Holy Spirit, Holy Spirit. 성령하고 이 육체의 소유가 부딪혀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일이 15가지로 나와요. 15가지. 이 15가지 하나라도 포함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15가지 하나라도 포함된 거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대. 당 짓는 것도 이게 이제 폐를 말라가지고 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아이 다 다시로 다 예수파 그 아닌 거지. 그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다 예수의 사람들 맞죠? 육체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25절 성령으로 살면서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땅으로 다른 성의로 보니까요. 영어로 Lead by the Holy Spirit, let the Holy Spirit take control of your life.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내를 강권적으로 주장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 성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따라합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야, 손가락질 하다가 내가 그걸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골프 친다고 막 난리를 쳤어. 예수 믿는 사람 골프 친다고. 그 사람이 교회가 부흥돼 우리가 자기가 골프 치고 있어. 남 그렇게 욕할 게 못 돼. 남 간음한다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근데 자기가 그것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참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래. 예?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예?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온유한 심령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온유한 심령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서로 짐 좀 지래. 힘들고 어려우면 좀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예.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 안 자랑도 자기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내가 목회자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것도 사주고 뭐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렇게 많이 돌봐진 것을 볼 수 이게 이 말씀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진짜 중요합니다.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부를 암송을 해놓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를 여기를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 심는 대로 그래. 이것을 갖다가 유니버설 프린시플이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법칙은 전 온 인류한테 다 포함되는 법칙이야. 사람은 무엇이 심든지 심대로 거둬요. 불교인도 똑같아요. 무슬림도 똑같아요. 무슬림이 악한 걸 심어봐요. 그대로 악한 걸 받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둬요. 그래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분 선을 심으시길 지나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선을 심으시고 좋은 것을 심으시고 복된 것을 심으시고 악을 심지 마시고 선한 걸 심으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선 안 가다가 낙심할 때 있거든요. 아 이렇게 도와줬는데 막 오히려 내한테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럼 어떨 거예요. 그래도 피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둔대.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얘기하되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한테 더욱이 들어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챙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남도 챙겨준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도 못 챙겨주고 그러면 큰일 나죠. 안 그래요?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 밖에 나가도 주일날 여기 옵니다. 1년에 52주일 중에서 5번은 안 빠를 거예요. 아무리 가도 월요일 가다 토요일 나오고요. 지난번에 미국 갔어도 월요일 갔다 토요일 나, 아니 주일 아침에 새벽에 도착하거나 그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되도록이면 우리 믿음의 가정들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 식구들 먼저 챙겨주고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할지니라. 바울이 자랑하고 있어. 십자가 자랑했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 때 두 가지 자랑하세요. 십자가 자랑하고 내 약한 거 자랑하세요. 자기 잘한 거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부득불 자랑하느니 자기 약한 걸 자랑한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보세요. 바울이 두 가지 자랑했어요. 우리 두 가지 한번 자랑합시다. 내가 부득불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뭘 자랑한다고요? 내 약한 거 자랑한대. 다 강한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약한 거 자랑한대.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뭐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한대. 십자가. 예,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약한 거 자랑, 두 가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보니까 이게 제 구절인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몸 흉터들이 있거든요. 두드러 맞아가지고 상처들이 있고 그래. 야, 내 좀 건들지 마 그래. 에이,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흔적 갖고 있는데 내 괴롭게 하지 마. 그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보았는데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 약함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에 2시간씩 있는 그 성경 강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려고 하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땡큐. 이거 좀.